네, 자, 한줄 서치. 네, 오늘 주제가요. 군입대를 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었죠. 네,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5468님, 김상경이랑 빨래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네. 빨래도 하고, 네, 훈련도 받고. 근데 이게, 그러려면 같은 생활관을 써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죠, 원래는. 여고는 다른 데 있죠, 네. 자, 1260님. 총 쏘는 그 사격 훈련 해보고 싶어요. 무섭나요? 네. 처음에는요, 정말 덜덜덜 떨려요. 네. 저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총을 잡는 순간, 네. 그리고, 그, 사격을 진짜 하기 직전에, 네. 정말 너무 떨려요. 네. 손을 떨었었어요, 진짜로. 자, 7589님.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탱크 몰아보고 싶고요. 수류탄도 꼭 던져보고 싶어요. 네. 탱크는 저도 안 몰아봤고요. 네. 수류탄 같은 경우는 총보다 한 10배 더 떨립니다. 네. 정말, 어우, 떨어뜨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이아름님, 사격해보고 싶어요. 진짜 총 만지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수류탄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 줄 타고 내려오는 것도 해보고 싶어요. 네. 아, 유격대,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다 뭐, 한 번씩 하기에는 참 재밌는 거죠. 네. 근데 계속 해야 되면은 참 힘듭니다. 네. 와카코님, TV에서 식사를 만드는 담당 병사가 있는 걸 봤어요. 네. 취사병이라고 하죠. 정훈 씨 식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식사 양은 모두에게 비밀로 해서 정훈 씨가 좋아하는 것다 해주고 싶네요. 그런데 식사 담당하시는 분도 훈련하나요? 라고, 네. 네, 취사병도 훈련을 봤죠. 봤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훈련 받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예, 취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 3554님. 헬기 레펠이요. 네. 고소공포증이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면, 꿈도 못꿀 일이지만, 만약이니까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요건 참, 네, 무서울 것 같네요. 저도 뭐 해볼 기회는 없지만은, 네. 9624님, 병장 되면 손가락 하나로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는 마법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해보고 싶어요. 라고, 네. 글쎄, 요즘 군대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예전에는 정말 이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요렇게, 하기가 참, 예, 좀 힘들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병장 될 때까지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목이 메네요. 그 병장 될 때까지 그 인내의 시간들. 네. 요거를 견디셔야 되는데. 자, 7435님. 군대에 간다면 훈련소 조교를 해 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훈련소 조교분들, 네, 말투가 있죠. 네.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이 딱딱한 이런, 네, 말투를 쓰시는데 재밌나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조교 일이 적성에 맞다고. 자, 0421님, 행군해 보고 싶어요. 워낙 저질 체력이라 한 3시간 걸으면 몸은 버려두고 영혼만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만, 제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사격도 해보고 싶고, 비누로만 씻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머리카락이 엉킬까봐 살짝 걱정이지만, 생각해보니 머리 깎을 테니까 상관없겠네요. 아, 저희 친척 오빠 곧 군대 가요. 네. 그 친척 오빠한테는요,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군대 가면 뭐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 하면요, 되게 아마 화내실 거예요. 자, 8122님. 군대 가면 사격 제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마구 쏘는 데는 화생방 가스 훈련. 네, 오빠가 고생한 걸 경험하며 공감해 보고 싶네요.라고, 네, 보내셨습니다. 사실 화생방은요, 네, 이 순간 데미지가 상당한데, 뭐 저는 그냥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화생방은 뭐,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제 0726님,
저는 훈련 후에 먹는 점심과 저녁밥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정말 각을 지키며 먹나요? 병장도 밥을 남기면 혼나나요? 네. 사실 병장을 혼낼 사람은 없죠. 네. 뭐 간부님들이야 혼을 내실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네. 밥을 일단 남기고 안 남기고는 군대를 떠나서요. 네. 이건 어떤 환경 문제 그리고 열심히 그 음식을 만드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네.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자신이 먹을 양만큼만 이렇게 퍼서 식사를 하곤 하죠. 네. 자. 끝났나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군입대를 하면서 참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생활을 해보신다면은 가장 이 어떤 재미를 느끼시는 부분이, 요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단체 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뭐 전우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많은 사람들 또래 사람들과 이 어떤 그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집에 대한 그리움,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껴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매력이 아닌가 군대 생활에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죠. 네. 자, 아까 음악 퀴즈에서 잠깐 나왔죠.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카라의 루팡 들을 텐데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청취자 퀴즈 정답자는요. 노래 듣고 발표해 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기쁨, 감사, 용서, 지혜, 인내, 만족, 용기, 희망. 아름다운 단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정용철의 아름다움을 향한 그리움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청취자 퀴즈. 네, 연예병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었죠. 4번. 쇳기로 붐을 외치며 불멸의 히트곡 붐업을 부르는 이민호 상경. 불멸의 히트곡. 네. 아무튼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 정답, 자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두 분입니다. 2618님, 4813님. 네, 간식비 보내드리겠습니다. 2618님, 4813님. 많은 분들이 5번, 관객들에게 웃으라며 바람잡이를 하는 박완희병. 이렇게 보내셨는데, 네, 우리 박완희병은 바람잡이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는 오답. 네, 오답이지만 재밌는 문자들 좀 이렇게 읽어볼게요. 8609님. 6번, 파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우리 김상병님. 운동은 쉬지 않아요? 효과가 좋대요. 라고 하셨고요. 네, 9519님도 네, 5번 네, 박완희병. 4269님 1번 플랜카드를 만드는 앤디 일병. 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7월 22일 목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요. JK 김동욱의 오늘 그댈 사랑합니다 들려드리면서 네,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 재밌었네요. 네, 참 둘이서 해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세영, 기술 반성주, 구성 박찬은 배숙형,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